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 예배에 대한 공경의 전통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예배는 공식적인 교회의 인증과 허락이 있은 후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성인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였고 성령의 궁전이었다라고 전해주십니다. 성서적 해석은 사도 바오로의 피부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가 병자들에게 전해지자 치유가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 19장 12절, 엘리야의 옷과 엘리사의 뼈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이 열왕기 2장 14절, 13장 21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하여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정되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성당 안 혹은 제대의 성석 안에 안치하며 우리는 여러 성지와 성당에서 성인들의 유해를 많이 접하고 또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해 그 성인께 전구를 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성인들의 유해 공경이 가끔 기복적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우리들의 몸 역시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성인의 유해를 안치한 모습은 거치대 형식과 감실형, 유리관 등 다양하다. 이곳은 조선시대 절경의 한강변 삼호정터이며 1887년 용산신학교 설립 때 함께 매입하여 한평생을 혼연히 주님 앞에 바친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 교구에서 마련한 곳으로 조선교구장으로 부임 전 만주에서 숨진 부디기에르 초대주교의 묘도 함께 있다. 이곳 성직자 묘지에는 주교 4위, 신부 64위, 신학생 2위, 치명자 1위 등 모두 71위가 안장되어 있다.